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코스모스 학기의 성규원 박종구 과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코스모스 학기에서 취급하는 여러 가지 페달 중 상급자들이 이제 가장 선호하시는 페달을 저희가 추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코너 이름은 아시죠? 네. 명기를 찾아라! 명기를 찾아서입니다. 찾아서. 죄송합니다. 명기를 찾아서! 그렇지. 저희 코스모스 악기에서 취급하는 브랜드, 그 다음에 저희 코스모스 악기에서 취급하는 브랜드가 아닌 브랜드를 통틀어서 실제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모델이에요. 페달 같은 경우는 많이 찾는 거는 솔직히 제한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브랜드 한 세 가지? 저희 이제 코스모스 악기는 브랜드 세 가지 중에서 이제 두 가지를 취급하고 있죠. 예전에는 이 세 개의 페달이 전공자 또는 프로드러머들이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취미로 이제 연주를 하시는 분들도 이런 페달들을 많이 사용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왜냐면 페달 같은 경우는 저가용하고 고가용하고 사실 가격 차이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 페달부터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 이 첫 번째 페달 이름이 뭐죠? 엘리미 레드라인입니다. P-2050C.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델은? 네, 요거는 DW-5000 페달이고 DWCP-5000AD4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델은? 네, 요거는 DW-9000 페달이라고 하고 네, 모델 넘버는 DWCP-9000 이렇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가성비적인 측면을 좀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일단은 소비자가 금액부터 저희가 설명을 드릴게요. 엘리미 페달은 얼마죠? 예, 요게 지금 권장 소비자가가 지금 현재 2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페달은? 예, 5000 모델은 현재 40만원 형성되어 있고요. 세 번째 페달은? 예, 요게 제일 일단 비쌉니다. 60만원짜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9000 싱글 페달 살 돈으로 이거 트윈 사고 스틱 한다스를 사도 비슷한 금액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단순하게 가격으로만 비교하기에도 좀 뭐예요. 본인들한테 분명히 맞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저희가 설명해 드릴 거는 세 가지 제품들의 사실 그 구성품들이 엄청 달라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일단 엘리미네이터의 가방이 뭐죠? 펄 페달이 되게 뭐 인기가 많았던 게 개인적으로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제 하드 케이스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초창기 때는 케이스가 대부분 소프트 케이스였어요. 맞아요. 다른 브랜드는 뭐 연료통? 무슨 공구함 같은? 네, 공구함 같은. 그릴 들어갈 것 같은. 달그락달그락 좀 보기에 좀 그랬던 게 있는데 초창기에 엘리미 페달 출시됐을 때 이렇게 예쁜 이 케이스가 나와서 신선했죠. 일단은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주머니도 있고 안에 보시면 페달을 정말 이렇게 막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뭔가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페달에 이제 캠을 네. 이제 갈아 끼울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성품도 들어있고 이 세 가지 모델 중에서 가장 저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나도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케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른 브랜드 페달을 이제 구입을 하시고 이거를 따로 이제 구매를 하세요. 되게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5000 시리즈의 구성품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5000 시리즈의 구성품이 뭐죠? 예, 그 5000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아쉽지만은 케이스가 없어요. 가격은 그렇게 싸진 않은데, 이제 케이스가 없어서 말들이 좀 많이 있었죠. 박스 열어보면, 이제 뭐 드럼키랑 뭐 벨트, 쪼였다 풀었다 하는 그런 이제 공구 작은 거, 뭐 그렇게만 구성이 돼 있어요. 일단 5000 시리즈의 이 구성품은 상당히 아쉽긴 하지만 분명히 이 모델만의 강점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따가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네. 세 번째로 구성품을 소개를 시켜드릴 모델은 DW-9000 페달이에요. 자, 9000 페달을 구매를 하시면 기본적인 뭐 공구 같은 건 다 들어있고 소프트 케이스가 이제 들어있습니다. 예. 아, 이거는 소프트 케이스가 아니고 그냥 껍데기 느낌인데 이 60만원짜리 페달에 이 케이스가 들어있는 거는 그 부분은 저희도 아쉽지만 이 9000 페달에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저희가 좀 구성품은 설명드렸고요. 저희가 한 모델만의 특성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번에는 저희가 각 페달의 특징을 저희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과장님께서 이 엘리미네이터 페달의 좀 특징을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네네네. 엘리미 하면 딱 이거다라고 이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캠 바꿀 수 있다. 이게 제일 큰 이제 장점인 것 같아요. 엘리미 캠 같은 경우는 6가지 있어요, 실제로. 기본적으로 드럼 페달을 사면 4가지만 이제 딱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 있는 게 이 검은색, 그리고 하얀색, 블루, 이제 레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원래 세팅되어 있는 거를 많이 쓰세요. 일단은 또 바꿔야 되고, 기존에 이제 장착돼 있으니 아 이게 제일 좋겠구나 하고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페달링에 좀 예민한 이제 드러머 분들은 여기에서 좀 충족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요 캠을 바꿔 가지고, 여기 레드 캠인데 좀 파워 있는 그런 사운드를 내고 싶을 때 이제 요렇게 이제 날카로운 요 모델을 이제 레드를 이제 사용하시더라고요. 뭐 이게 너무 이제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블루도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로. 예, 블루는 좀 더 이제 약간 완만하죠, 레드보다는. 그다음이 요 검은색이고, 그다음이 이제 제일 이제 각도가 제일 넓은, 예, 요런 것들은 킹을 좀 약간 약하게 하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캠을 하시면 느리게 이렇게 반응하니까 좀 더 이제 나을 수도 있죠. 네 가지로도 모든 장르의 드러밍을 하기에는 사실 뭐 충분해 보여요. 네, 다 충분하고, 아 그런 거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본적인 캠으로 이제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페달을 밟을 때 이제 앞으로 밀려가지고 체인을 밟는 경우가 좀 있어요. 또 연주하다 보면 흥분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스토퍼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앞으로 안 가게 이렇게 이제 장착이 되어 있고, 물론 분해도 가능해요. 구형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 블랙이었는데 쿠션이 좀 많았어요. 쿠션이 많아가지고 슬라이드 주법할 때 좀 걸린다? 걸리적거린다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요거는 좀 약간 하드해진 것 같아요, 살짝. 하드해져가지고 슬라이드 주법해도 자연스럽게 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뭐, 물론 요것도 분해할 수 있어요. 뭐, 요거 개수도 다 뺄 수 있고요. 낄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뒤를 볼게요. 자, 보시면 이 파워 시프터라고 해가지고 이걸 풀러가지고 이걸 앞 뒤로 당길 수 있어요. 발 크기에 맞춰서 하는 거죠? 네, 발 크기 플러스 당기게 되면 이 폭이 좀 더 높아져요, 살짝. 그래서 더 파워 있게 이제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달 스프링을 좀 이제 많이 텐션을 조절 많이 하잖아요. 되게 쉽게 가능해요. 뭐 DW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가 각이 있어가지고 이걸 뺐다가 뭐 이렇게 조절하고 다시 돌려서 끼고 막 해서 이런 이제 단점이 좀 있어요. 근데 요 같은 경우는 그냥 편하게 그냥 일단은 위아래로 조절하신 다음에 요걸로 멈추시면 돼요. 드럼 치시다 보면은 이 스프링 풀리는 게 진짜 스트레스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 펄 페달이 정말 그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과학적으로 잘 이렇게 만들어진 페달이 아닌가 이제 싶은 거예요. 저 단점 하나 찾았습니다. 네. 이게 다른 DW 페달 5000이나 9000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커버가 씌워져 있어서 떨겨도 가운데가 손상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쪽은 네. 엘리미네이터는 보호가 안 돼서 약간 여기가 찌그러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기스가 날 것 같기도 해요. 그거는 단점인데 사실 이 정도의 단점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것도 뭐 단점일 수도 있지만은 저 페달이랑 비교해 봤을 때 펄은 좀 약간 아시아인의 페달이다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이 볼이 작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볼부터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발크신 분들은 뭐 DW 제가 보기엔 웬만한 성인들은 다 이 정도로도 충분히 충분합니다. 커버가 됩니다. 다 충분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DW5000 페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000 페달 같은 경우는 제일 특이점이 뭐냐면 이 캠 부분이 이렇게 오돌토돌 이렇게 체인 형식으로 이제 자전거처럼. 자전거처럼 돼 있어가지고 제일 전달력이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엘리미 해도 뭐 정확하긴 하지만은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자기가 원하는 딱 그 타이밍에 맞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페달 이제 앵글 이제 각도 조절하는 부분 보면 귀엽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돼가지고 요거를 풀으셔가지고 이제 비터 각도를 이제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전에 성기영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은 예전에는 이렇게 이런 완충 역할 하는 고무가 없었어요. 찍찍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매트 위에 딱 올려놓으면 잘 떼지지도 않고 그렇게 됐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깔끔하고 맞아요. 더 디자인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 페달의 단점이 뭐예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좀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좀 이게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보시면 이제 양각이에요. 글씨가 한간에는 주법 할 때 이게 좀 걸리적거린다. 좀 지적들이 좀 있었고요. 저희가 이 5000 페달에 대해서 특징을 크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왜냐하면 드럼 페달에 정말 기준이 되는 모델이에요. 전공자 또는 프로드러머들이 아마 이 페달은 한 번도 구매를 안 해보신 분들이 없을 만큼 정말 명기입니다. 출시된 지도 정말 오래됐는데 단종이 안 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내가 드럼 페달을 처음 사본다 라고 하시면은 정말 한 번쯤은 꼭 접해보셔도 좋을 만한 모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설명드릴 반지의 페달 DW9000입니다. 일단은 5000이랑 아예 다른 페달이에요. 물론 가격도 20만원 가량 비싸지만 20만원 안에는 가방도 있고 가장 중요한 간지도 들어있고 일단 9000 페달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뭐 제가 사용해본 이제 9000 페달은 조금 약간 무거운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9000이 5000보다 좀 더 부드럽다. 뭔가 이렇게 페달 밟았을 때 좀 더 쉽게 좀 이렇게 나가고 좀 더 부드러웠더라. 그렇게 된 페달인 것 같고요. 9000 보면 여기는 음각입니다. 안 걸리겠네. 네. 보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린 페달들 중에서 밑에 판이 제일 면적이 제일 커요. 바닥이랑 딱 밀착되는 면이 많으니까 조금 더 고정이 잘 될 것 네. 같아요. 안정감. 그리고 이 베이스 후프를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물릴 때 3포인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꽉 물리게끔 디자인 되어 있는데 네, 5000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제 바뀌었죠. 예전에는 이빨 물듯이 이제 그렇게 이제 돼 있었죠. 그 다음에 9000이 5000보다 특이한 점이 일반 드럼 페달들은 대부분 이쪽에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안쪽에 있어요. 근데 저도 이게 처음에 이렇게 9000 나왔을 때 되게 획기적이었어요. 플레이트랑 이게 가깝네? 그러면 전달이 잘 되지 않을까 이제 싶었던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왔다 갔다 이제 루틴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고정형보다는 확실하게 이게 반동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LME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부분만 이렇게 조이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세 군데에서 이제 이렇게 밀착을 하니까 좀 더 이렇게 더 안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좁은 공간에서 막 이렇게 비집고 막 이렇게 하시다 보면 여기가 좀 손상될 수도 있어요. 이거 조립하실 때 여기 이제 나사를 많이 풀러줘가지고 공간을 많이 이렇게 열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끼신 다음에 조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9000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엘리미네이터 같은 경우는 캠을 교체를 해줬잖아요. 네. 근데 9000 같은 경우는 이거를 즉각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이 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렇죠? 자, 돌립니다. 보이시나요? 조금씩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캠을 즉각적으로 바꿀 수 있다. 일단 9000은 저는 사실 이 캠밖에 안 보여요. 이 캠이 간지가 납니다. 예, 정말 편하지 않나요? 튼튼해 보이고 그냥, 예, 강해 보이고 예. 부드러워 보이고 은색과 빨간색이 이 포인트가 너무나도 좋아 보이고 100만 원짜리 드럼을 500만 원짜리 드럼으로 뭔가 옵션 강화한 느낌. 그래서 왠지 이 페달을 갖고 있으면 와, 진짜 제 드럼 좀 치는구나 라고 느끼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페달 중에 세 가지를 좀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과장님이면은 이 세 가지를 볼 때 어떤 페달을 사요? 일단 다 써봤는데 지금 가지고 있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요 펄 엘리미의 페달입니다. 돈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한테 맞는 페달 같아요. 아, 전 9000 삽니다. 아키가 이 장비빨이다 보니 네. 이게 물론 25만 원이지만 전 60만 원에다가 펄에 페달 케이스까지 사서 한 60만 원 중반대에 페달을 간지나게 사서 과장이 10년 쓸 거 전 30년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 개인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돼요. 세 가지 페달을 다 이제 저희 코스모스 악기에서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시고 어차피 페달은 정말 안 망가지거든요. 망가져도 결국에 뭐 스프링이나 나사가 망가지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만 좀 교체를 하면 되니까 정말 오래 쓰실 거를 생각을 하고 각자의 그 기준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명기를 찾아서 성기영 과장, 박종구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